71.7MHz 민점이의 점프레. 아! 혹시 친구의 민망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? 그럴 때 우리 만점이들은 어떻게 하셨나요? 만점이는 어떻게 생각해? 만점 4! 친구가 방구를 꼈을 때 나의 반응은? 먼저 이렇게. 마스크를 조용히 낀다. 마스크를 두 겹 낀다. 정답! 고구마랑 달걀! 냄새를 맡아보고 뭘 먹었는지 추측한다. 다음 너 차례야. 오호, 이렇게 했다 이거지? 그럼 나는? 너 혹시 숨 참고 있니? 응? 아니 아니 전혀. 티 다 나거든? 숨을 참으며 최대한 티 안 나게 한다! 의심한다. 다음 너 차례야. 어? 엄마, 소영 오늘 나랑 노는데 갑자기 방구 꼈다. 모르는 척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았다. 야, 내 엉덩이에 뭐 믿었어? 응? 엉덩이? 심한 사이에 푹! 점그래. 다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코너. 이 사연 점말이야. 12년생 제노아 만점님의 점그래. 제가 예전에 가족이랑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. 오빠랑 자주 싸우는 편인데 둘 다 여행이라 신나서 간식을 사러 사이좋게 편의점에 가고 있었어요. 그때가 겨울이어서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너 패딩 안에 이런 거 없지? 하며 안주머니를 보여주길래 응 없는데 이랬더니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아서 안주머니에 넣어줬어요. 얼? 11년생 김진주님의 짱그레. 친구하고 놀다가 갑자기 휘식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. 아! 내 방구 소리! 11년생 익명님의 좀 그래. 전 지금 방학이지만 마냥 신나지만은 않아요. 왜냐하면 반배정이 망했기 때문이에요. 저랑 친한 애들이랑 다 떨어졌어요. 새 학기엔 어떻게 지내야 되나 걱정이에요. 전 소심한 성격이라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다가가지 못하거든요. 민점 언니, 저 새 학기 어떡하죠? 괜찮아요. 같은 반이 될 친구들도 우리 만점이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답니다.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상 새 학기가 되니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었어요. 제가 친구 사귀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눈 마주쳤을 때 활짝 웃는 거예요. 우리 만점이들 주변에 모두 좋은 친구 많이 많이 모여라. 점점점! 점 그래. 환하고 어이없는 사연에 설렘을 날려주는 코너! 점 그래! 11년생 리본 체조엔 성악 덕후님. 제가 하교하면서 이어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랑 다른 애랑 부딪혀서 이어폰이 하수구로 들어갔는데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갔습니다. 분노! 물어주지는 못할 망적 사과도 안 한다니! 어쩜 그래? 26만 5,900원입니다. 어쩜 그래?
아직도 억울해 유윤님. 검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는 동생 킥보드가 자전거에 낀 거예요. 그래서 자전거를 뒤로 빼줬는데 저랑 같은 학년 여자애가 저를 째려보면서 오더니 야! 너 왜 내 자전거 훔쳐! 라고 해서 상황을 말하려는데 그 애 친구가 왜 그래? 하며 왔어요. 그랬더니 걔가 막 짜증내면서 자기 자전거 도둑 맞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. 전 소심한 성격인데 걔는 친구도 많고 성격도 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걔가 욕을 하는 거예요. 의심도 받았는데 욕까지 먹어서 너무 억울해요. 아 억울해 억울해. 우리 만점이 당황해서 아무 말 못했구나.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. 어쩜 그래 타임. 네 자전거 관심 없고 얘 킥보드에 네 자전거가 껴서 빼준 것 뿐이야. 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의심부터 하냐. 어쩜 그래? 10년생 어피치님.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꼬마야 꼬마야를 하고 있었어요. 다른 쪽에서는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죠. 그런데 갑자기 축구공이 떼구르르 제 앞쪽으로 왔는데 제 라이벌이 하는 말. 아, 아깝다. 맞힐 수 있었는데. 뭐야! 일부러 맞히는 건 엄연한 폭력이라고요! 어쩜 그래 타임! 만점이들이 직접 댓글로 사이다를 날려주세요! 가장 마음에 드는 사이다를 뽑아서 고정 댓글 시켜드립니다! 쩜 그래! 71.7MHz 민점이의 쩜 그래! 이번 시간은 쩜이네 가족과 친구들이 만점이들의 사연을 재현해주는 코너입니다. 오늘의 사연은 익명 만점이가 보내주신 어쩜 그래? 사연입니다. 가족들과 고깃집으로 외식을 갔다가 일어난 일이에요. 고기를 다 먹어갈 때쯤 다들 아시죠? 아 물냉 먹을까 비냉 먹을까? 나 물냉면. 난 누나 거 한 입만 먹을래. 난 안 먹어. 아빠는 된장찌개, 밥. 엄마도 여기요. 냉면을 시켰어요. 여기 물냉 하나랑 밥 두 개랑 된장찌개요. 네, 물냉 하나, 밥 두 개, 된장찌개요.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. 네, 여기요. 덜어줘야 되니까 한 번만 자를게. 그런데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. 헐, 진짜? 말해서 바꿔. 액, 입맛 떨어져. 여기요. 네? 아, 여기 냉면에 머리카락이 있어서요. 다시 해주세요. 아, 네. 뭐야, 죄송하단 말도 안 하시네. 그니까. 잠시 후 여기 있습니다. 냉면이 다시 나왔는데 글쎄, 아까 제가 잘랐던 냉면인 거예요! 우와! 이거 내가 아까 잘랐던 그 냉면이잖아! 거울 위에만 다시 해서 새 고인 척 그대로 줬네? 어이없어! 저기요! 이거 아까 나온 냉면 그대로 주신 거죠? 네? 저희가 받고 한 번 잘랐는데 그거 그대로 잘려있는데요? 아, 다시 갖다 드릴게요. 뭐야? 아까부터 사과 한마디 없고. 저희 가족이 이런 거 따지는 성격들이 아니라 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. 그리고 냉면을 새로 받았지만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. 난 안 먹을래. 어? 아, 나도 안 먹을래. 그냥 가자. 사장님 역시 아무 대처 없으셨고요. 그 뒤로 다시는 그 가게에 안 간답니다. 여기 다시는 오나 봐라. 점점점. 저기요, 이거 아까 나온 냉면 그대로 주신 거죠? 네? 저희가 받고 한 번 잘랐는데 그거 그대로 잘려 있는데요? 아, 다시 갖다 드릴게요. 다시 갖다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되게 황당한 경우인데 아까부터 사과 한 말씀 없으시네요? 아, 죄송합니다. 사장 나오라 그래! 어,
무슨 일?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가 주방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든가 장사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. 머리카락은 나올 수 있는데 불편했을 손님한테 사과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게다가 지금은 새로운 냉면인 척 아까 냉면 그대로 갖다 주는 건 손님 기만 아닙니까? 아이고 죄송합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길... 다시는 무슨! 우리가 여기 다시는 안 와요! 가자! 하! 아우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갔다가 이런 일 생기면 정말 불쾌하죠. 시간을 점프하는 오늘의 점점점으로 우리 만점이의 불쾌함이 싹 씻겨 내려가셨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점이와 핑크레 웃는 하루 되시죠? 점그레!